그 네 특장 부분을 X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경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맨 팀장 이형권입니다. 네. 오늘은 화물차 가이드 또 새로운 편을 또 찍고자 합니다. 저번에 국내 신차 했을 때 굉장히 관심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원한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판매량이 한쪽이 좀 더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두 브랜드를 비교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린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댓글도 굉장히 한쪽으로 편파된 댓글들이 많았어요. 감론 네. 감론 늘박한이었네요. 네. 비교 대상 애초에 비교할 걸 비교해라 이런 느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거는 다 차주분들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그 저희가 차량 선정 방법을 하면서 최저가 트럭이나 살짝 좀 내용들이 물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최저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촬영이 좀 불가할 것 같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에 아룩스 2130 모델을 또 이제 요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신데 어차피 내년이 되면 또 바뀌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좀 바뀌나요? 지금 그 현재 이제 엔진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기 가스 규제 장치에 따라 갖고 뭐 유로 1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계속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로 6 지금 스텝 D 버전이 있는데 그 이제 배기 가스 충족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기 가스가 이렇게 이만큼 나오면은 뭐 이 중에서 이만큼을 절감하고 이 부분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이걸 50%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100%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그러니까 뭐 그 예외 브랜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지금 계약금 넣고 지금 계약하면은 지금 나중에 이제 트럭을 받을 때 지금 금액으로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은 어차피 한 달 뒤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최저가 트럭을 잠깐 멈추자고 이제 건의를 했었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모든 내부 협의안에서 내년에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최저가 트럭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개별 트럭별로 정리를 할 건지 거기에 따라 갖고 는 조금 다르겠지만 해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확실하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만 쉬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어쨌든 화물차 가이드를 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넘버 3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아마 이제 저희 그 중형 트럭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좀 운송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지방도 가긴 하는데 센터를 좀 방문을 해서 실제 일 돌아가고 하는 모습들을 아마 조만간 촬영할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또 제가 소형을 좀 많이 하기로 했는데 또 이제 우드칩 업체를 또 소개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서둘러서 할 계획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량 선정 방법 국내를 했었고 이제 국외 이제 외제 차량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를 모두 총합해서 1편처럼 할까 국내처럼 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편이 좀 길어지더라도 브랜드 하나하나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역사와 개념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 이 브랜드들마다 특징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외제차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이베코나 이스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마 좀 간략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브랜드는 좀 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연말 전에 라이브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에 올릴 건데 좀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 아니면 이런 시간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댓글에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량 선정 방법 외제 신차 첫 번째 편은 볼보입니다. 아 볼보 이제 외제 브랜드에서 사실상 판매 1위를 항상 찍고 있는 브랜드죠.
이게 볼보에서 진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제차 중에서는 판매량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2017년도, 18년도 때. 이때 이제 그 볼보에서 런칭이나 이런 행사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제차는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물업에서 좀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뽑는 트럭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볼보가 이런 좀 가격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부분이나 품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씩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외제차도 그래도 비벼볼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있죠. 이런 차량들도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차라리 외제차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다른 브랜드는 좀 많이 비싸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트럭을 구매할 때 뭐 승용차도 다 그렇잖아요. 좀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아 좀 외제차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화물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네. 볼보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급성장을 한 이후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뭐 다른 외제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해지지도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좀 더 높은 볼보 차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볼보를 영상을 찍게 되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볼보 그룹입니다. 그룹. 예, 그래서 볼보 그룹 같은 경우에 중장비 그리고 트럭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승용차 볼보랑 이제 그 트럭 볼보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브랜드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였죠. 이제 볼보 그룹 안에 있었다가 이 승용차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리저리 옮겨가다가 결국에 이제 중국에 있는 지리자동차에다가 이제 합병 인수가 되었고 볼보 트럭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리자동차가 좀 꽤나 좀 큰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승용차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향하는 바는 좀 비슷하고 현재도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제작자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 192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역사가 깊어요. 예,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품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배려. 사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갖다 붙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품질과 안정성 자체는 워낙에 좀 이야기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강점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 모티브로 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전에 가장 큰 바탕을 두고 있어서 쉐시라던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매번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뭐 지능형 변속 시스템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주가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작을 하는데 힘쓰는 것들이 바로 볼보라는 브랜드입니다. 원래 볼보는 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볼보는 무조건 파워였죠. 파워? 네. 파워가 모자란 데가 있나요? 파워 그 자체였죠. 네, 파워 그 자체다. 왜냐하면 이제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온 트럭 중에 가장 마력수가 높은 게 볼보 트럭이죠. 아마 750마력짜리. 근데 지금 그 이제 볼보의 그 엔진의 모티브가 됐던 것들이 전부 다 중장비 건설 기계.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장비라는 것 자체가 힘이 없으면은 애초에 가동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연비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제 힘만 따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 엔진 그대로 넘어와서 볼보는 조금 약간 힘 파워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팀장 생각에는 제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있는 볼보의 이미지는 파워. 파워. 네. 파워. 그렇죠. 안정성이기도 하면서 파워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해서 이 볼보가 약간 좀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안전벨트가 3점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사고 막상 나면은 이제 차주를 잡아주는 역할이라던가. 네. 그리고 범퍼 아래 앞 쪽 범퍼 아래를 보면은 하단 충돌 보호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 의미를 더 반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도 4살짜리 꼬마애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저희 리모컨 같은 걸로 해서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볼보 회사 이 대표님이 그 왜 볼보 혹시 영상이나 포스터 많이 보셨겠지만 네. 볼보 차량을 4대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주행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주행하는 차량 앞에 네.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네. 바로 코앞까지. 네. 그게 바로 사장님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좀 도출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저희 볼보 트럭 이렇게 나란히 가고 사람은 중간에 껴 있고 이것도 볼보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트럭 사이 앞에 있어도 너무 문제 없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사실상 거기에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만 과연 안전장치 없이 그걸 찍었을까? 예, 좀 모르겠습니다. 뭐 있겠죠. 뭐 와이어가 갑자기 올라간다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이미지를 네.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네. 겁니다. 이 볼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볼보 트럭스 노스 아메리카라는 이 북미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꽤나 역사가 좀 있는 편인데 이 스웨덴 볼보 트럭 자체랑은 좀 많이 결이 달라요. 사업 방향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만 같은 그러니까는 그 그룹 안에는 있지만은 좀 다른 부분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 1928년에 생겼는데 1959년 북미 시장에 타이탄 바이킹 스타크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럭을 집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성자동차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대행, 정식 대행 업체.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1981년도에 그 상용차 제조사인 화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에서 자산을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볼보 화이트 트럭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현재까지도 생산 중인 VN이라는 시리즈를 처음으로 내세우게 돼요. 그렇게 되고 최근 몇 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볼보 트럭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는 볼보 트럭 NA라고 합니다. 하는 그런 사명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볼보 트럭 NA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생산을 해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죠. 배를 태워서 오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북미에서는 바로 그 해당 공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쉐보레에서 공장에서 바로 차량이 나와서 국산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대우도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북미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설립이 되긴 했으나 90에서 96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때 대우자동차에게 수입 판매를 맡기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대우자동차가 모든 볼보트럭을 판매를 했어요. 실제로 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쉐시가 들어오고 여기 뒤에 이제 그 뒤에 특장 부분을 대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전부 그랬다고 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은 F10, F12의 덤프 모델들이 있어요. 이게 볼보인데 옆에는 볼보인데 앞에 마크가 대우인 경우가 많아요. 그 차량들이 다 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못 봤는데 그거는. 요즘에 뭐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폐차도 많이 됐을 거고. 삼성 덤프 트럭이 다니면은 그 트럭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에서 96년 동안 대우가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96년 이후에 대우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직접 수입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한국지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한국지사에서 법인, 한국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2층 버스,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볼보 브랜드의 2층 버스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차들에서 특히나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다리차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가 사다리차랑 굴절 사다리차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브랜드 그리고 국산 브랜드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국산보다도 더 인정을 받은 셈이 되겠죠. 현재는 이 볼보 자체가 190여 개 국가에서 판매 중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외제 트럭 판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최근만 보더라도 19년에 같은 경우에는 총 등록 대수가 4,812대 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165대를 판매를 했고요. 20년에는 4,482대 중에서 1,834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 네, 살짝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외제차는 볼보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모델이죠. 네. 이 볼보 트럭 자체에서 이제 모델 라인업을 좀 보게 되면은 중형에서는 FE, FL 그리고 VM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VM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VM이 살짝 그 FE 사이즈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로5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남미 시장에 이제 보통 들어가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VM이라는 것 자체가 중형에서 환경 규제가 아직 그렇게 빡세지 않은 곳 그리고 GDP 자체가 높지 않은 곳에는 약간 VM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경제성인 모델을 개발,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개발 합니다.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규제는 조금 풀어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희 나라요? 어디 나라?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고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형 모델 같은 대형 트럭 같은 경우 FHFM, FMX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VT 이건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VNL 이것도 단종이 됐고 현재 좀 시판 중인 게 VNR, VNX, VHD, VAH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좀 외우기 힘든데 어쨌든 네. 이 단종된 거 제외하고 어떻게 트럭이 생겼냐면 컨벤셔널 보니 타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게 컨벤셔널입니다. 앞에가 길게 나오고 저희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타입인데 옵티머스 프라임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옵티머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트레일러 생각한다고 하면 아, 네. 거의 다 대부분이 트레일러 모델이 해당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아마 저런 트레일러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수량이 그러니까. 너무 극소수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로 직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이 컨벤셔널 보닛을 왜 쓰는가? 요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북미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일반 카고탑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직선적인 네. 그런 디자인을 선호를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무조건 이런 모양 컨벤셔널 보닛 타입을 타입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 일단 캡버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캡버전보다 안정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차량이 박을 경우에 운전석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꽤 돼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정성 자체가 좀 올라가고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엔진 앞에까지 그 휠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정비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희 캡버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열거나 아니면은 틸팅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안쪽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무리가 좀 되겠죠. 아무래도 차 자체에는. 근데 캡버전 같은 경우 저희 승용차처럼 이렇게 위에서 바로 보닛을 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다. 근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유턴을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동성이 아무래도 그럼 떨어지게 되겠죠. 휠 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강남 왕복 16차선이면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 통제 좀 받아가면서 하면 그렇죠,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운전자 시야 각이 조금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V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북미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미. V의 약자가 북미의 V. 제가 이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F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기본 캡 타입을 좀 선호하는 나라들이 네. 쓰는 타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원래 제가 이제 이 브랜드를 조사를 하면서 장점만 찾아보고 특징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있으면 좀 찾아보겠는데 볼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없어요. 뭐 없어진 걸 수도 있는데 나왔던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12월에 제작 판매된 300대 정도를 무상으로 리콜했던 사건이 좀 있었는데 네. 실내 등 램프에 먼지와 습기가 차면서 미세한 전류 누전이 결함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화재 발생까지 안에서 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리콜했던 적이 있고 네. 두 번째는 16년도에 14년 생산 트럭들 덤프 트럭 모델 166대를 무상으로 리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바퀴 네. 브레이크 호스가 타이어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호스를 마모시키고 브레이크 액을 누유시켜서 제동 성능을 굉장히 떨어뜨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무상으로 리콜을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년도 최근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61대의 덤프 트럭 모델을 무상으로 또 리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조향 및 구동축 브레이크, 캘리퍼, 하우징, 자동 간극 조정 기어. 제가 이제 그림이 나갈 건데 이 패드가 점점 달면은 이 기어 자체가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 주면서 이 담력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류가 좀 일어나면서
패드 마모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간격 조정이 되지 않고 제동이 아예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현상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14년도에 또 카고 트럭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2,400대 리콜 대상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콜이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아마 그 볼보가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다른 외제차들보다 좀 더 선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있지 않을까. 무상으로 리콜을 바로바로 하고 반응도가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좋아하죠. 특정 브랜드는 아마 다음에 하겠지만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라이브하고 이제 신차 발표회 때 갔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인재적인 측면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월마다 저희가 넘버 3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정비사라던가 정비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차주 중에서 정비를 좀 많이 할 줄 안다라고 하면 바로 본사로 불어들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도 약간 좀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들이 다른 회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게 돼요. 최근에 이제 여성 1호 정비사가 아마 나와서 활동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대단하지 않나. 확실히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참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브랜드가 나쁘진 않은데 볼보가 제 생각엔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 주제 자체가 차량 선정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지입 자체를 아니면 화물차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데 난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를 좀 좋아해. 아 뭐 승용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볼보 차량을 뽑고 싶어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덤프트럭 제외하고 FE, FL, FH, FM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차량을 보고 고르면 될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저 봤을 때 FL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적은 톤수인 FL부터 시작인데 요거는 이제 비교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3.5톤이나 4.5톤, 5톤까지 딱 해당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FL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축간 거리가 굉장히 짧고 안쪽에 실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단축 윙바디나 혹은 이제 뭐 탑차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이는데 근데 또 이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길면은 그 5톤 이상의 8.5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5톤 축차로 갈 수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을 거면은 사실 마이티나 더센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구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애매한 포지션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5톤 차 같은데 5톤 차에 짐을 싣지 않는 5톤 차라면 FL이 적당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싶고요. 굉장히 필요 조건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FL이 그 주력 판매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제 대체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티보다는 훨씬 비싸고 근데 5톤 축차보다는 조금 싸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네. 마이티나 뭐 이제 뭐 더센이나 이런 쪽에 좀 무리가 갈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FL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톤 이상의 짐을 실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은 이게 FL이 적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전제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뭐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FL 다음으로 사실 FL을 살 바에 나는 차라리 FE를 사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FE 350 저희가 이제 그 볼보에서 밀고 있는 주력 모델 중에 하나죠. 여기다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축을 달아서 뭐 최대 증톤을 해서 뭐 9.5톤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말고도 이제 아예 10발이 모델을 뽑아서 10발이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축이 달려서 나오는 모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톤까지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5톤에서 그다음에 14톤까지 주력으로 FE350을 쓰다가 아, 난 조금 더 많은 짐을 싣고 싶은데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FM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M460에서 이제 아예 18일로 나오는데 여기다 축을 따라서 1-3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거기 특정한 이제 뭐 자유자재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18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들이 25톤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도 25톤이 있고 FH도 25톤이 있습니다. 특히 그 FH에는 이제 또 두 종류로 나뉘는데 500마력이 넘어가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사장님들께서 사양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FE나 이런 부분에서 괜히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또 이제 그 대형차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FH나 FM 요 중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딱 그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톤수만
어느 정도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 데서 약간 좀 겹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팀장께 전화를 해서 네. 좀 간략하게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 금액을 더 줘서 내가 더 좋은 옵션을 사는 건지 그 금액을 좀 덜 주더라도 내가 좀 그냥 저렴한 옵션을 사는 건지 이거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몇 톤에 몇 메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얼마나 무게 짐을 싣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춘 모델은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이 옵션을 더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정보는 전달 드릴 수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분들께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량 선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저희가 네. 또 이제 내년에 최저가 트럭 다시 시작하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좀 약간 전이죠 파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지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환 사장님 네. 같은 경우에 FL을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량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좀 많은 좀 알기 어려운 쉽게 알기 힘든 부분들 또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경철이었고요. 지금 멘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